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빠졌으니 올라도 가야겠죠. 오늘 우리 양대시장 5거래일 만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FOMC 회의를 앞둔 이 불안감은 숨길 수가 없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운 시장. 오늘도 장 마감까지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합니다.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계속해서 시장의 중요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 감축법 발효에 따라서 국내외 시장의 지각 변동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는 현대차, 뭐 기아차의 미국 내 판매에도 좀 제동이 걸릴 것 같다라는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과연 지금 이 인플레이션 법안, 감축 법안이 발효된 이후에 국내 경제에 득이 더 클 것인가, 실이 더 클 것인가,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떤 부분이 더 클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실이 더 크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인플레 감축법 IRA법의 법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세금을 줄 테니 세금이라든지 각종 보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금으로 퉁치겠습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줄 테니 미국 생태계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단순하게 세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지어서 미국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거기서 창출을 해서 매출을 일으키게 되면 그게 결국 거기서 세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세금을 줄 테니 그 니네가 미국 생태계로 들어와서 선순환 구조로 들어오라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미국에서 있어서는 이게 이제 그 리카르도 자유무역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싼 데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와 소비하는 위주였었죠.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 소비를 많이 했지만 어느덧 미국 생태계가,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가 망가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20년 전에도 전 세계 1위를 하진 않았어요. 전 세계 1위 각축전을 벌여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그 메모리 부분은 1위가 됐는데 20년 전만 해도 미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었어요. 일본에도 반도체 공장이 있었고, 근데 먼저 미국이 손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우리랑 끝까지 치킨 게임을 하다가 드디어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미국이 자신의 그 나라의 반도체 공장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런 사이에 중국이 부상을 해버리니, 미국에 있어서는 이게 과거에는 이제 군사력이 안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사력이 안보다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마찰을 딸 일으키고 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압박하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공장이 다 중국에 있고 다른 나라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실업률이 치솟고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민주당 정부에서는 원래 트럼프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에서부터 이제 생태계를 미국으로 갖고 들어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만 하더라도 생태계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였었고 그게 또 먹혔던 게 뭐냐면 과거와 다르게 중국에도 평균 임금이 올라가서 중국에서 생산해가지고 물류비를 하면서 미국으로 오나 미국 내에서 조금만 보조를 해주면 미국 내에서 만드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안 미국이 그러면 와서 지어라, 만들어라. 근데 이제 미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이 다 선언을 한 겁니다. 니네가 우리한테 오면 그 IRA법에 적용이 안 돼도 물건을 팔 수는 있는 거예요. 물건을 못 파는 게 아닌데 IRA법에 적용을 받아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생산 단가도 낮아지고 판매 단가도 낮아지는데 그거 안 받으려면 상관없지만 경쟁력이 악화되니까
결국 미국 생태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자, 말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 잘 팔린다고 득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만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나라 수출품의 40%는 중국으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IRA법의 핵심, 그 실질적인 내용 뭐죠? 중국과 거래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당장 미국에서 많이 팔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두 가지 악재입니다. 하나는 중국과 척지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생태계가 미국에 포함이 돼 버려요. 나중에 10년, 20년 뒤에는 우리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도 공장이 다 미국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뭐 아이돌 그룹들 뭐 후속곡 내고 이럴 때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조만간 큰 거 온다 이런 말들 많이 했었는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가고 났더니 오히려 더 큰 대통령이 와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부터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훨씬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모든 산업들 다시 미국 시장으로 불러들이는 움직임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 속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나오게 된 셈인데 오히려 지금 이로 인해서 국내 경제에 약간 실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저희가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도 참 미국 시장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참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산업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시장도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전기차 분야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같이 쓰이게 될 코발트나 니켈 같은 이런 원자재 수요라든지 가격이 같이 좀 뛰게 되는 건 아닌지라는 걱정도 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 국내 배터리 기업에도 좀 미치게 될 리스크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게 그 미국이 정말 이게 주도면밀하게 했다라고 봐요.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 생산하는 문제로 그치지 않고 원자재를 어떤 원산 그 원자재를 쓰느냐까지도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안 했으면 단순하게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 와서 생산해라라고 하면 오히려 중국이 더 덕을 볼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막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전기차 쪽에 상당히 이제 영향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들이 원료를 끊으면 우리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안타까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얼마 전에 요소수 사태도 있었고 다양한 어떤 트리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까지 내세워서 미국에서 지금 이제 계속 법을 더 강화시킨다고 그러죠. 조만간 이제 2차 전지도 그렇고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를 만드는 부품의 원산지도 따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러면 지금 업계에서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죠. 중국 아니면 대안이 있겠느냐라는 건데 찾아내라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 뭐 예를 들어서 뭐 음극재, 양극재 들어가는 거 흑연 같은 경우 거의 90% 중국에서 음극재인 흑연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찾아내라라는 겁니다. 이 숙제를 기업에 주면 기업들은 찾아내거든요. 단기간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는 아니지만 미국은 이제 길게 보는 거죠. 길게 보는 거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중국을 끊으면 원자재 사이클에서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원자재가 수혜를 볼 것이다? 저는 그건 단견이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쪽이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만 있나요? 다른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건 단견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유리한 생태계를 만들어내면 돼요. 아직까지 국제 표준이 없잖아요. 지금 뭐 LFP니 뭐 리튬이니 뭐 어떤 파우치니 뭐니 막 지금 모든 걸 놓고 지금 각축전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표준을 빨리 선점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이 해결해 내면 다행이지만 해결하지 못하면 상당히 안타깝다. 지금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기업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기술 개발이 빠른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찾기 전에 우리 기업들이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 정말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좀 국내 기업
것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앞으로의 판 자체가 크게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혜가 기대되는 곳들 좀 거론이 되는 곳들이 아무래도 뭐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소장님은 태양광 이쪽은 좀 긍정적인 영향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대비해서 우리나라 이제 뭐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게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유럽 의회에서도 지금 이제 중국을 겨냥한 강제 노동에 들어간 제품을 배척한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OCI가 한때 올라가긴 했었습니다만 태양광은 그 신재생 에너지 부분 호황제가 가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이제 IRA 법에 따라서 이런 어떤 수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촉진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국내에서 있죠.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신재생 쪽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죠. 이거는 문제가 좀 많다라고 해서 산업을 좀 억누르려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 측에서 늘어나는 매출과 국내에서 이 줄어드는 매출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들을 봐야 될 겁니다. 단순하게 IRA법에 따라서 수혜를 볼 것이다. 그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지 보조금을 받는 거 이꼬로 매출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이라고 해서 태양광 업체가 없습니까? 풍력 업체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단순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복잡성을 띠고 있다. 이 부분을 잘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순하게 뭐 바로 국내 업계에 훈풍이 불어올 거다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정부도 두 손 놓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창양 통상자원부 장관이 인플레 감축법과 또 반도체법 등 이런 핵심 현안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나섰는데요. 한미 간 이 산업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여기에서 좀 실효성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자, 이를 통해서 향후에 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일부 리스크 요인들이 좀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냉정하게 따지면 별 득실 없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 IRA법이 통과가 됐을 때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국회의원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야 국회의원분들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국회의원분들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의 답변은 그거예요. 대통령이 서명한 법을 돌려돌릴 수 없다라는 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나라 여야 국회의원분들이 가서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공식 입장은 어쩔 수 없다. 대통령이 서명한 거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산업자원부 장관이 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죠. 하지만 대통령이 사인한 것을 돌려라? 우리나라도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사인한 것도 아무래도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쳤을 때 미국의 장관이 와가지고 대통령 사인을 돌려라? 이거는 또 뭐 나라 대 나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자원부 장관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회로를 좀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IRA법에 따라서 우리가 2025년부터 수혜를 못 받는다, 이걸 되돌려놓는다?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게 뭐 진짜 현실이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미국에서 우리가 공장을 지금 짓고 있으니 지금 이제 그전까지 우리가 판매되는 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우리가 공장에서 하는 것을 또 반가이 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뭐 우리의 제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이 법을 바꾼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우리가 과연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죠. 니네가 법을 못 바꾸면 유예기간이라든지 우회통로를 우리가 이렇게 제안을 할 테니 니네가 한번 고민해봐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면 저쪽에서 신경 쓸 게 없죠. 왜 신경을 쓰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갑한테 뭘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과연 산업자원부 장관께서 어떠한 보따리를 들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잘 설득할지 그게 관건이 되는 것이지 산업자원부 장관이 가서 이걸 해결한다? 그렇게 봐서는 그것도 좀 어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말 우리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지금 이야기들 좀 종합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은 어떤 선택을 좀 단정지어서 하기에는 좀 섣부른 시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태까지 뭐 하반기 주도주 태조 이방원이 될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도 조금은 지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나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시장이 무조건 커지는 거예요. 2차 전지 생태계는 현재 지금 중국을 배제하고 나면 전 세계에서 남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미국에서도 만들어내지만 미국 테슬라 같은 경우 일본 제품을 갖다 쓰고 우리나라 제품을 갖다 쓰죠. 유럽도 그렇죠. 유럽에서는 지금 오히려 전기차를 배척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원래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받아들였는데 어떤 유럽 회사가 2차 전지를 만들어내죠?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공장 하나 이제 설립이 돼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CLTL, 파나소닉, LG 엔솔 그런 거 외에 떠오르는 유럽 기업, 미국 기업이 있나요? 없죠. 미국에서 전기차 그러면 테슬라, GM, 볼트 뭐 이런 것들을 떠오르시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만들어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서 과연 중국산 원재료를 안 쓰고 우리가 미국의 IRA법을 우회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그 이전에도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니네가 이런 걸 안 써? 그럼 우리 안 줄게 라고 지금 소리칠 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이게 좀 다른 데서 이제 서로 경쟁이 심화되면 찾아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쪽 생태계는 무조건 커져요. 점유율이 예를 들어서 20%가 15% 떨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규모는 커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제가 항상 어떤 방송에서든지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그리고 올 한 해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 게 무조건 2차 전지 소재 업종은 떨어질 때마다 사라 라고 지속적으로 단 한 차례 좀 비유 바꾼 적이 없습니다. 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하다가 비유를 좀 바꿨지만 소재는 무조건 이거는 길게 보고 가라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고요. 물론 주가는 이제 출렁거리긴 합니다만 이 소재 쪽은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의 색심 보시고 여기서 그럼 어떤 걸 보느냐? 폐배터리 쪽을 좀 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그걸 리사이클하고 나면 이 원재료가 어디 있게 되는 거죠? 섞이잖아요. 중국산, 일본산, 뭐 호주산 이게 섞이다 보면 이게 원산지 표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리사이클 되는 확률이 95%까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리사이클을 해내는데 여기서 뽑아낸 것들은 원산지 표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늘어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리사이클,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긴 합니다만 리사이클 쪽에 관련 우리가 성일라이트 하기에는 세비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리사이클 업체도 많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 시장을 지금 다 들어오겠다라고 지금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좀 다소간의 피해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2차 전지라고 하는 시장의 성장성 자체는 계속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그러면 2차 전지주, 폐배터리 관련주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피해를 피해가면서도 저희가 앞으로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코스모학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코스모학 같은 경우 작년에 한 300억, 올해 한 150억 투자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는 그게 이제 내년서부터는 나오는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양극재도 만드는 회사 내에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있으니까 양극재도 만들긴 합니다만 이 매출이 대략 한 3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코스모 화학 매출의 플러스 3천억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코스모화학 주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올해 내내 여러분들 성일아이텍이나 세비캠 같은 경우 최근에 상장되면서 올랐지만 올 초 주가부터 보면 야 이렇게 올랐어 올 주가 이렇게 어려운데 주가 이렇게 올랐어라고 할 정도로 주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본격적인 매출이 내년부터 나오니까 주가는 좀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의 기미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스모화학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도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슬 반등의 기반을 좀 마련하지 않을까 기대감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국면 속에서 이 반도체 또 이 2차 전지 배터리 광물들을 조금 들여올려는 이 다각도로의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 의존했던 그런 시도들을 좀 벗어나서 우리나라는 또 캐나다와 손을 잡으려는 시도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조금 더 눈길이 가는 종목 따로 없을까요? 뭐 어차피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거, 배터리 재활용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뭐를 이제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이 올해 내년까지 이제 다 증설 효과가 나타나면서 QA 증가가 나타날 겁니다. QA 증가가 나타나고 이게 이제 P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QA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서 상당히 이런 쪽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폐배터리 그다음에 우리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앞으로 뭐야 그 어떤 형태의 배터리가 만들어지는지 간에 당장 커진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전 상관없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지점도 좀 궁금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축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게 된 이 배경 중에 하나가 또 인건비가 증가했던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측면의 연장선 상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도 뭐 국내에서는 지금 로봇 ETF 때문에도 주목을 받고는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전략으로 지금 로봇 관련주에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논리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보여지죠. 몇 가지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뭐 산업 발전 방향 우리가 이제 UAM이라든지 로봇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기사를 봤습니다만 논리적 근거는 그거죠.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짓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로봇 기업들이 이제 가서 공장을 짓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이죠. 물론 이제 그 시각이 100%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수혜를 보겠냐? 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이렇게까지 주가가 반응해야 될지는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로봇을 배로 실어서 날라는 것보다 그쪽에 있는 현지 공장들을 볼 필요도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좀 보는 시각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과연 어떤 종목이 수혜를 입게 되고 어떤 종목은 좀 피해가 커질지 여러 가지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들,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식스센스, 네, 오늘의 키워드 식스센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뭐 여태까지 4거래일 연속해서 빠졌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좀 오르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불안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오른다고 해서 뭐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반등이 나왔으니까 뭐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미증시에서도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저가 매수세에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 오늘도 이제 나스닥 선물이 이제 상승권에서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은 나오고는 모습인데 일단 시장은 7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 반영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75bp냐 100bp냐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있는 그 FOMC 때 100bp 인상을 하게 되면은
물론 시장에 충격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75bp, 100bp 여기보다도 이 금리 상단을 예측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금리 상단 예측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까지의 금리 상단이 올라가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반영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너무 시장이 무기력하게 이제 하락이 나온 상태고 오늘은 이제 반발 매수 일단 들어오는데 외국인 쪽에서 선물 매수를 좀 상당수 줄이긴 했지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선물 누적 포지션 자체도 일단은 대략 한 1만 계약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소폭 매수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확실히 기관이 매수했을 때 그날 장이 올라갑니다. 기관이 코스피 쪽에서 2,700억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도 800억에 육박하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서 기관들 매수하는 장은 그날 올라간다. 이렇게 진리로서 말씀드리겠고 지금 미국 증시가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어제 좀 보였는데 사실은 그 어제 같은 경우가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항공주라든가 이런 리오프닝 쪽이 호재였는데 페덱스팔 악재가 나오면서 항공주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리오프닝 종목들이 빠졌다가 그저께 장에서 그랬죠. 그리고 어제 장에서는 다시 그런 재료, 같은 재료로 리오프닝 쪽에 강세가 좀 나타났고요. 국내 증시도 오늘 동조화되는 흐름인데 오늘 리오프닝과 관련된 호재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입국 1일차 PCR 검사 해제 검토도 나왔고 방역당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일단은 7회부터 우선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콘서트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팬데믹 종료 발언 으로 인해서 위증시 항공주들 강세가 나왔는데 오늘도 강한 모습이고 또 일본에서 사실상의 개인 여행을 허용했다는 것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루에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된 뉴스가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좀 드문 일이라서 일단 그런 종목들이 섹터가 다양합니다. 뭐 여행, 항공, 카지노, 의류부터 해서 좀 섹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섹터가 올라갈 때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특징이 좀 있고 어제 좀 강했던 자동차라든가 바이오 대표주 같은 경우는 오늘 전부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외환당국 계속 지금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1,4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방어를 하려는 모습이라서 오늘도 1,390원 이하에서 계속 하회하는 모습이라서 오늘은 뭐 수급적이라든가 매크로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양대 시장 모두에서 빨간 불빛 감지되고 있어서 일단은 기분 좋게 저희가 오늘 장 끝까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가오고 있는 FOMC 회의 경계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좀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6센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스크 해제 기대감이 시장에 짙게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테마, 관련 종목들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국내 항공주들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우리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여기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지노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화장품주도 당연히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되겠죠. 화장품주 역시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은 더군다나 어제도 좀 강한 모습 보여줬던 모습이었는데요. 이 중국과의 기대감을 통해서 화장품주 오늘도 또 역시나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 오늘은 다소 좀 진정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환율이 특히나 달러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이 환율 효과에 힘입은 OEM 기업들 시장의 눈길 잡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이 지난주 탄소 중립 이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OLED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OLED를 탑재한 이 IT 기기가 아무래도 LCD보다는 전력 소모량이 훨씬 더 줄어들어서 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OLED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애플의 호실적 또 기대가 되면서 애플 밸류체인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파라다이스, 잉글우드랩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은 잉글우드랩, 화승엔터프라이즈, 덕산, 네오룩스가 뽑혔습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공개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 실외 마스크 해제 기대감에 지금 매수세가 쏠린 화장품 관련주가 키워드로 선정이 됐고, 특징주로 잉글우드랩을 뽑아주셨는데요. 자, 잉글우드랩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잉글우드랩 고 의견 드리겠고요. 저도 뭐 장 초반에 좀 매수를 좀 하고 싶었던 종목인데 2분기까지 실적이 다소 좀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던 것들이 사실상 이제 그 다 소진이 됐고 2분기까지 고객사들이 그 재고를 상당히 이제 소진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2분기까지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소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동사는 이제 사실상 미국 쪽에 미주 지역의 그 수출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 그 강세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도 당연히 있는데 동사가 좀 바뀐 게 그전에는 기초화장품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기초화장품 매출 비중이 90% 넘어서 사실상 기초화장품이 집중되어 있다가 최근에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동사가 이제 그 OTC 쪽, 그 기능성 화장품 쪽으로 매출 비중이 20% 넘어가고 거의 30%를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이 OTC 쪽은 특히 미국은 FDA 승인을 받은 공장이 있어야만 생산이 가능하고 수출이 가능한데 동사가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그 OTC 제품들을 납품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 OTC라는 것들이 주로 들어가는 게 뭐 미스트라든가 이제 선크림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인증을 받은 공장이 국내에서는 잉글우드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많이 진출을 하는데 이런 기능성 화장품을 만약에 미국에 수출을 할 때는 아마 잉글우드의 공정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좀 어렵고 진입장벽이 워낙 높습니다. 이게 이제 FDA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공장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화장품 기업들 올라가는 종목들 잘 보시면은 그냥 브랜드 화장품보다 오늘 잉글우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한국 콜마 이런 기업들이 강하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화장품 OEM, ODM 기업입니다. 이 이유는 주요 고객사들이 이제 2분기까지 재고 소진이 다 끝나고 신제품들을 지금 발주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 환율 상승 효과도 상당히 갖고 있어서 그 고객사의 수요, 그 수주 증가와 환율 증가 동시에 가는 기업들이 지금 의류 그 화장품 OEM 업체들이라고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수혜를 잉글우드랩이 보고 있다. 사실상 외출이 다 달러 매출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이 가장 큰 수혜가 된다라고 봐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잉글우드랩 고 의견 받았습니다. 자, 잉글우드랩 화장품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지금 OEM 이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 효과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와 지금 특징주도 역시나 OEM 관련주인데요. 자, 화승엔터프라이즈가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로 뽑혀 있습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화승엔터프라이즈도 고 의견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좀 종목 좀 주가가 좀 올랐다고 이끌어 좀 달았는데 만약에 매수 관점에서는 바로 공략보다도 좀 최소한 5일선 정도의 눌림목 기다려 봤다가 거기서 한번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잉글우드랩처럼 비슷한 관점인데 그 화장품이라든가 의류 특히 의류 같은 경우들은 재고의 소진이 이제 뭐 반도체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기간이 유통 기한이라는 게 없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도 시즌이라는 기간성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전 이제 노후 제품들이 상당히 소진이 다 되고 주요 고객사들이 지금 그 신규 발주 재고를 다시 쌓는 사이클로 지금 의류 OEM 업체에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아디다스를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죠. 주로 이제 신발 ODM 업체인데 주로 이제 신발에 들어가는 가피, 오퍼 부분을 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가 이제 올해 5월까지 공장 가동률이 60% 미만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베트남 공장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셧다운이 돼서 인력도 제대로 수급이 안 되고 했었는데 2분기부터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98%까지 올라왔고 동사가 이제 그 베트남 쪽의 위성 공장 같은 경우도 인수 그 투자를 한 것도 가동률이 올라와서 올해 1분기가 가동률 저점이었다. 그래서 그 제조업 특성상 이렇게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그
환율 상승의 수혜가 확연히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고, 동사가 이제 2분기 영업이익률이 5.8%까지 회복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 5.9%를 육박하고요. 그리고 정상 영업이익률을 회사에서 제시한 게 7%인데, 여기를 지금 회복세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또 이제 동사가 이제 인수한 그 어페럴 회사가 이제 3분기 때부터 실적에 반영되는데, 이제 신발에 들어가는 가피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원단을 인수한 기업으로부터 인수했기 때문에 훨씬 더 원가 절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아디다스가 이제 그전에 노후 제품을 사실상 다 재고 소지를 하면서 신규 라인업도 늘려가고 지금 재고를 다시 쌓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 특히 아디다스의 재고가 축적돼서 수주가 늘고 지금 재고 잔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실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환율 수혜까지 되고 있다. 그리고 가동률도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 실적 터라운드 모터에서 이제 내년까지 계속 실적 성장이 이어진다고 봐서는 저는 최근에 이제 오늘 화장품 OEM 업체들 그리고 의류 OEM 업체들은 지금 환율상 고환율 구간에서는 가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 고 의견 받았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지금 OLED 관련주 뽑아주셨는데 덕산 네오룩스 뽑혔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이제 고견 드리겠는데요. 이제 이거는 지금 매수는 좀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가져가는 전략으로 지금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고 좀 더 한 4만 원 정도 트라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점에서 지금 30%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쫓아가는 것보다는 보유 관점이고 일단 그 지난 이제 15일 날 삼성전자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아리백 그 로드맵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TV,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에어컨, PC 이런 이제 그 7대 전자제품 대해서 이제 그 에너지 소유를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여기 전력 소비가 기존의 그 LCD보다는 OLED 패널이 아무래도 좀 더 전력 효율이 좋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완벽하게 대체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진 기술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에코 그 OLED 기술을 가지고서 LCD 대비해서도 확연히 그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OLED 기업들이 기존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PC라든가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어서 시장 대비 기술주 중에서는 지금 OLED 소재라든가 장비 종목들이 견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봤을 때 OLED 대장주 덕산네오룩스 고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덕산네오룩스도 역시나 고 의견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장의 이슈와 또 특징주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창원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58% 오른 2369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 사자세가 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기관 5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반면 최근 지수가 빠지던 나흘 동안 이 물량 담던 개인, 오늘은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외국인도 동반 팔자세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세가 우세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반 미국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독일 내 판매 호조 소식으로 상승세 보임에 따라서 오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1.7%대 오름세 보입니다. 반면 어제 희비가 교차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은 동반 약세인데요. 특히 SK하이닉스 닷새 연속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는데요. 역시나 2차 전지주 강한 모습입니다. 지금 삼성 SDI도 강세인데요. 현재 3%대 오름세 보이면서 현대차 제치고 시총 6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1.12% 상승한 760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나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상승 탄력이 좋은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훨씬 좋습니다. 현재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상승이 우세한 모습이지만 LNF 홀로 파란불 켰습니다. LNF 0.5%대 약세입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 2%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 어제 크게 빠졌던 카카오게임즈 현재 2% 가까이 상승하면서 46,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5거래일 만에 이 빨간불 켜는 모습 보였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도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오름세 보였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는 시장은 그렇게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게 없어가지고 차트로 보면은 오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렇게 강한 양봉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 시작된다라는 모습은 코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여기서 한 800쪽으로 붙을 수 있을 것만큼 이틀 만에 800쪽으로 뚫어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780 정도를 돌파를 해주는 그런 양봉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혼자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먼저 올라가는 거는 좀 오바다 싶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이고요. 오늘 2,400을 뚫는 모습 이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내일에서 2,500 쪽으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고 그러면은 반등이 확실한데 그렇게 나오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미국 시장이 안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시장 혼자 오버해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먼저 올라가줘야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따라 움직일 텐데 미국도 FOMC 눈치를 보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올라와줘야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반등이라는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조금 요상한 흐름들이 나왔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개별 종목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만 폭등한 게 아니고요. 업종의 대표주도 보면은 삼성 SDI 상당히 강한 모습. 이거는 시장이 하락장, 폭락장으로 내려갈 때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에요. 시장이 반등을 줄 때에서 나오는 강한 모습이 나왔죠. 얘도 그렇고 뭐 삼성생명은 뭐 그냥 넘어가고 근데 얘도 뭐 지금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이쪽도 최근에 계속 빠지다가 오늘 이제 좀 반등을 주려는 모습이 나왔고 그다음에 철강 섹터에서도 오랜만에 반등들이 나왔는데 일단 현대제철, 그다음에 포스코, 포스코홀딩스 이쪽도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좀 반등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두산그룹주가 상당히 강했고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지금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혹은 강했던 애들도 쉽게 뭐 폭락하는 흐름이 아니었고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조금 줘서 그런지 한결 조금 안정적으로 좀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대형주들도 현대차도 막 그동안 많이 올라왔지만 많이 안 빠지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현대모비스도 좀 반등 나오고 그래서 지금 업종의 대표주들도 어느 정도는 좀 들어주는 듯한 그런 이제 박스권 장세를 돌입하기 위한 모습으로 업종의 대표주들이 아직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개별주들 지금 폭등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뭐 적당히도 아니고요. 지금 뭐 29%, 28%, 25%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꼼짝하지도 않고 언제까지 맨날 빠지나 이렇게 고민했던 종목들 중에서 LMS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떨어졌던 중에서 갑자기 이렇게 폭등하는 애들이 지금 나와주기 시작하는데 마치 이런 모습은 연말장까지 1년 내내 시장이 맨날 빠지다가 그러니까 1년 내내 떨어지다가 종목들이 40%, 50% 거의 박살이 나다가 연초저하로 갔을 때 1월달, 2월달 갔을 때에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주가들이 다시 뭔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움직였을 때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이제 역배열 급등주 패턴까지는 아닌데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에서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도 그렇고 지금 개별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이렇게 개별 종목 쪽에서 이렇게 강한 반등세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래도 그 FOMC 이후에서 시장이 박스권으로 갈 것 같으니까
미리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FOMC가 좀 지나봐야 되고요. FOMC가 지난 이후에서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 안 됩니다. 박스권으로 회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걔네들이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다, 낙폭과제에 따른 좀 반등이 필요하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FOMC 이후에서 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우 기준으로 2만 5천, 3만, 3만을 깨고 2만 5천, 2만으로 내려갈 게 아니고 여기서 지지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낙폭과대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갑자기 12% 급등하다가 뭐 5% 급등하고 뭐 9% 급등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려면 미국 시장이 돌려야 됩니다. 근데 아직 미국 시장이 돌아간 건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돌아간 건 없습니다. 그냥 박스권에 지금 가져져 있어서 아직 반등이란 반등도 없이 그냥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일로 돌려서 올리는 모양이 나오면 지금 보이는 오늘 한 100여 개 정도의 종목들이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8%씩 계속 올라가려면 시장이 박스권을 마무리를 하는 FOMC 이후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나온 흐름을 봐서는 시장이 뭐 급락으로 밑으로 쏟아져 내려갈 것 같은 아직 그런 느낌은 없으니까 아직은 희망은 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FOMC 좀 잘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틀 남았네요. 자, 그러면 시장을 정리함에 있어서 일단 종목 두 가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제주항공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주항공.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는 끝났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팬데믹 종료 발언 등을 하면서 지금 항공주들이라든지 여행주라든지 이쪽 애들이 움직임들이 좋았는데 특히 뭐 오늘 개별 종목들이 많이 빠졌던 애들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얘도 뭐 거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좀 움직여주는 모습인데 뭐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일단 17,000원 정도 박스권으로 보고 그리고 이틀 뒤에 있을 FOMC가 잘 마무리가 돼서 미국이 쿵 하고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 된다면 그러면 17,000원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은 양호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휠라홀딩스인데 요즘에 이제 패션, 의류, 뭐 신발, 뭐 이런 이제 이런 이제 수출주들이 환율에 대한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영업무역이라든지 휠라홀딩스, 그다음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이런 이제 수출주들, 패션, 의류 관련주들이 오늘 이슈가 좀 돼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휠라홀딩스도 오늘 거래량도 괜찮고요. 종고점 돌파하는 흐름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고환율 수혜를 받고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거래량과 패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자, 대주산업. 사료 관련주 쪽인데요. 오늘도 잘 버텼죠. 장중에도 플러스도 갔다가 내려왔다 하는데 조만간에 이제 힘점을 모으고 한 번 정도는 튈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뭐 시장도 반등을 준다 그러면은 얘도 못 갈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계속 양호하게. 그래서 이거는 한번 수익을 200% 가까이 줬다가 다시 내려온 건데 다시 반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70점 미, 그리고 매수 포인트는 75점 미.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얘기는 안 했지만, 포스코도 강하게 반등을 줬고, 오늘 금강철강이라든지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중소형 철강주도 마찬가지고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비철금속 관련주를 한번 잘 보자라는 의미로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하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와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소통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